정여원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. 와, 정말 너무 오랜만에 많은 기자분들 앞에 서는 것 같네요.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로 인사드리게 된 정여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규영 씨 자주 뵙습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에서 좌시병 역할을 맡은 이규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장기도 역할을 맡은 정준영입니다. 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감독님. 일단 여원 씨부터 조금 전에 이제 역할 소개를 못 해주셔서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저는 이제 성공에 굉장히 그 목에 마른 승소율 92%에 달하는 그 장산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로 있다가 이제 파트너 변호사 그 꿈의 자리에 오르려는 순간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돼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국선 변호사가 돼서 이규영 씨와 이제 같이 티키타카를 하게 되는 운명의 그런 노차키 역할을 맡았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좌시백 역할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좌시백은요.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하였지만 네, 뭐 판사, 검사 다 거부하고 국선 변호사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무료 변론을 주로 맡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또 문무를 겸비했고 네. 가끔 주먹이 먼저 나갈 때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떤 비밀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다 가졌네요. 다 가졌어요. 지금 이야기로 보면. 다 갖고 있어요. 네. 자, 정준영 씨. 예, 저는 장기도란 인물을 연기하는데요. 그 사람은 거대 로펌 장산의 대표입니다. 명문대학을 나왔고 아주 명문 집안의 아들이고 그리고 커다란 야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. 근데 뭐 대충 아시다시피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.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스윗하게 굉장한 빌런이 탄생을 했습니다. 어떤 점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게 되셨나요, 려원 씨? 저는 처음에 타이틀을 보고 아, 법정물이구나.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잖아요. 그래서 아, 이번에는 빨리 보고서 거절을 해야겠다라고 그러고서 이제 가벼운 마음에 하나씩 읽었는데 그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돼서 아니 어쩔 수 없나? 나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나? 싶어서 다시 하게 됐는데 또 새롭고 좋았어요. 이번엔 변호사여서. 예. 맞아요. 그동안 또 검사를 네. 네, 하시다가 맞아요. 이번엔 또 법정물이니까 그동안 좀 많이 보여줬으니까 이번엔 거절을 해야겠다 하면서 읽다가 나도 모르게 예, 예. 사건에 빠져서 또 빠졌습니다. 예. 이규영 씨는 어떻습니까? 저도 이 법과 관련된 그 전문직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. 뭐 서부지검, 그쵸? 북부지검, 남부지검 많이 안에 계셨잖아요. 안쪽에 예. 다 가보고 예. 또 감옥에도 많이 가보고 근데 이번에는 대본을 딱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 쑥쑥 넘어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역할이 되게 좀 서사도 깊고 다채로운 면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있어서 너무 재밌는데 이거 누가 하세요? 했더니 정유원 씨와 정유원 씨가 두 분이 하신다고 해서 이걸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너무 끌려서 하게 됐습니다. 이야기의 힘에도 끌렸고 함께하는 배우분들에게도 예. 네. 굉장히 의지를 하게 되는 그리고 또 감독님이 또 저와 예전에 한번 같이 작품을 했었던 그런 인연이 또 있어서 네네. 좋네요. 정진영 씨는 어떻습니까? 이 역할이 어떻게 보면 좀 악역인데 어떤 점에 끌리신 겁니까? 맨 처음에 대본을 받고 좀 이 법정 드라마는 좀 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보통 선악 구도가 분명할 것이고 그런 편견을 갖고 좀 봤는데 일부 대본을 보면서 좀 다른데? 라는 생각을 했어요. 2부 대본 보면서 많이 다른데? 큰일 났네. 그 다음으로 네. 부가 더 많은데요. 네, 예. 3부 대본을 받아보니까 이건 아주 다른 얘기인데?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처음에는 아마 좀 익숙한 이야기라고 시청자분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책이 재미있었고 또 전 악역은 많이 안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악역 연기였어요. 매력을 갖게 됐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. 정말 할 수밖에 없었던